내일장 이제 4월이 시작되는 시장인데요. 또 뭐 증권사들 긍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략할 종목도 또 다시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두 종목 좀 갖고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그 오늘장 특징주에 두 전문가께서 HFR을도 이제 선택을 해주셨었단 말이죠. 분석은 못했지만 통신주들의 좀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이 있네요. 이노와이어리스 좀 해주시죠. 네, 살짝 좀 주저하긴 했습니다. 매번 5G 얘기하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G가 움직였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뭐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쪽도 이제 로봇 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망들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투자는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한 당위성들이 더 나오면서 통신사들이 움직이겠느냐 이쪽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들이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슬쩍 6G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런 관점 쪽에서 이노와이어리스나 지금 HFR 같은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 특히 해외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주 기회가 더 높다라는 관점들, 특히 HFR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노와이어리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동통신망 시험장비 쪽, 계측장비 쪽 쪽에서 이 유무선망 최적화 장비 쪽은 그래도 5G를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4G도 마찬가지였지만 꼭 필요했던 장비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해외 매출이 기대감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알려지지 않은 LIG넥스원이 이 회사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뭔가 또 연계 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죠.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00% 자회사가 갖고 있는 스몰셀 사업, 특히 이제 기존의 4G 같은 경우는 기지국들을 막 연결해서 어떤 수신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쪽은 네. 그게 아니라 스몰셀이라고 하는 작은 카바리지가 이제 연계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의 수혜가 많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마찬가지로 해외도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쪽으로 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2019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크게 올라온 건 없다. 근데 올해는 매출이 한 1,500억대로 한 69% 늘을 것이다. 영업이익은 지금 300억대가 훨씬 넘어서 1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이 좀 더 커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비싸지가 않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오늘 강했기 때문에 내일 혹시 추가로 매물이 나온다라고 되면 한 4만 3천 원대 정도쯤에서 진입하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는 지난 고점 때 나왔던 박스권 영역인 한 4만 7,500 원. 강하게는 아직 못 보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5G에 당한 게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4만 500 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5G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까지. 네. 하지만 뭐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너무 느려요. 그렇죠? 5G. 네, 네. 그냥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서요. 최근에 또 지금 상승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태근 팀장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좀 분석해 주셔야되는데 뉴스에 이번에 오늘 또 이렇게 또 뜨끔했던 또 네. 섹터가 수소 쪽이네요. 네. 네. 어제 유니크가 또 상한가 그렇고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앞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렇죠. 중요한데 제 네.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일단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크와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니크 일단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 E&S가 미국의 수소에너지 기업인 플러그 파워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여기다가 네. 정부와 인천시가 또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이미 SK E&S와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정형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나서게 되면서 정부 정책 테마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 청라 첨단 산업 단지 내에 수전의 설비라든지 연료전지 설비를 이제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수소 단가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였던
역량과 함께 이제 아시아 시장 진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보게 되면은 국내 내부의 어떤 테마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쪽에서 수소 테마가 그러니까 수소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 쪽이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관련돼서 상당히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수소 에너지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이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에너지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150억 제곱 세 제곱미터 정도의 LNG를 공급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그 LNG 공급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 구축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과 LNG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수소 에너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게 용량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그 작년과 같은 사태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재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풍력, 태양광이 있긴 하지만 수소 쪽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해외 쪽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베를린에서 미국 상무부와 독일 정부가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LNG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소 기업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단이 공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여기에 플러그 파워가 포함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이라든지 이런 해외 모멘텀 쪽을 봤을 때 수소가 단발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기 위한 시동을 좀 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에 내일 쪽에 아마 변동성은 크게 나올 건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가격을 좀 설정하자면은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일단 7,4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7,400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좀 감내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오늘 이제 수소와 통신 쪽에서 4월에 또 공략할 또 종목들 찾아보셨습니다. 이 밖에도 LNF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좀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분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